로딩이 굉장히 긴 느낌이야.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긴지를 모르겠네. 뭐지? 한 판하고 로딩이 이렇게 길면은 게임하는 시간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대충?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SSD로 옮기기도 그런데. 어이구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클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해, 이거? 이게 전부 한국인이요? 외국인이요? 아, 한국인도 보인다. 외국인도 보이고, 이거 글로벌 서버라 가지고 한국인, 외국인 다 하나 봐. 그래서 나 어디로 가야 되니? 훈련소 있고. 그냥 하면 되나? 아우, 야, 프레임 드랍 있다, 야. 미친. 뭐야, 같은 거 해야 돼? 거대 흑표본과 다크엘프 처치. 설마 또 로딩이 길진 않겠지? 전투 중 가만히 서 있으면 일정량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어? 이제 빠르네? 짓밟 봉지. 텁텁히 치르게 해주마. 근데 이거는 뭐 바로 보스전만 있네? 왜 이러니? 아, 키를 잘못 눌렀어. 어,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어, 어떻게 썼지 방금? 회피기 하면서 어떻게 하던데? 뭐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어허. 어, 세 번까지 가능한가? 아! 아, 이거 타겟팅이네. 아니네. 대충 할것 같아. 커맨드를. 별것도 아닌 게 입만 살았네. 오, 이게 다. 언니, 그런데 세계수의 비약이라는 게 뭐예요? 혹시 이 게임이 일반 몹은 없고 계속 이렇게 보스전만 계속 한 게임인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뭐 그런 다크 소울류처럼? 그렇군요. 세계수의 비약은 섀도우 에오델은 자신들이 약탈한 제 고향의 생명의 남그라던 중. 일단 계속 보스전만 어? 하는데? 언니! 어. 이 궁수가 지금 쏘고 이제 좌우 대시하면서 한번더 쏘고 추가 입력으로 한번더쏠수 있네. 이게 제일 좋은 그 패턴인 것 같은데? 데미지도 방금 아까 마지막 공격은 차징도 되고.
공방이 다 되는 커맨드인데? 저걸로 그냥 툭툭 때리면 카이팅이 될것 같기도 하고. 스태미나 소모량은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스킬은 어디서 얻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보스전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이면, 뭐, 홀딩, 그, 뭐라고 하지? 캐스팅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안쓸것 같은데, 한대톡 치고 도망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여긴, 뭐, 마을은, 사람, NPC는 없어? 장비는 어디서 사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저 있잖아. 근데 뭐 아이템 얻은 게 있나? 게임 메뉴. 카르마. 장비는 어디서 얻는 거지? 폭풍 화살. 등, 경험치가, 이거는 뭐지? 뭔가 숙련도인가? 그냥 쓰면 되는 건가? 하면 할수록 이 개조는 못 해. 뭐야? 성능 강화, 염색. 뭔지 모르겠고. 야, 근데 이 프레임 드랍 장난 아닌디 마을에서. 여긴 어디니? 아무것도 아니네. 훈련소 장비 개조 두개 끝? 이거는 그냥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는 임무를 완료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획득. NPC 얼굴 있는 거? NPC 얼굴이 어디 있어? 나못 봤는데.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예. 스태미나 드럽게 모자라네. 바람의 신이여. 랄랄랄랄랄라. 침입자에게 죽음을. 패턴이니? 아우 아우 나 죽어. 바람의 신이여. 침입자에게 죽음을. 스태미나가 많이 딸린다. 핵핵대. 아싸구만 이 녀석 아무리 봐도.
이번에도 실패했네. 언니는 어떻게 해야 넘어오는 거야? 리르 언니! 리르 에류엘이라고 너무 합니다. 온듯?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싶어요. 동료가 돼봤자 직업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스토리 진행일 뿐이지. 새 무기 써보고 싶은데 다른 거. 무기 같은 거 아이템은 어디서 얻지? 아니면 그냥 이게 튜토리얼 개념이라서 그런 게 없는 건가? 초반은? 근데 이런 유의 방식이면 딱 배율이 높거나 성능 좋은 스킬 한두 개만 딱 쓰고 때려칠 것 같은데 스태미나 때문에 뭐 쓸데없이 연속 공격 한다기보다는 파티를 할 수 있음. 야 화면에 표시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면 되나 본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이거 커츠펠의 구출 요걸 깨면 새 직업이 열린다고? 사인 다승전? 이거 뭐 난이도.. 아 깜짝아. 일단 그럼 요거부터 해보자. 격.. 검은 격투 달인 처치 슬슬 가봐야 하는데. 되면 와봐. 이건 뭐 스토리 퀘스트인 것 같고 애도 왜 이래 헬렐레거려 이거. 약 먹었나 이거? 어머 오 쩔어. 이거 직업이나 격투가 내 스타일인데? 이펙트는? 격투관지 뭔지 모르겠다만. 까리한데. 얘 불소에서 본 것 같아. 아직도 죽지 않고 용케 살아남았구나. 걔 어디 갔니? 왜 날 버리고 갔니? 뭐야? 슈퍼하면 바로 쳐버리잖아. 얼마나? 저렇게 센데요? 멀었어. 헐. 아, 내 스태미나. 아직이야.
힘이다! 붉은 격투가님, 혼란스럽겠지만 제 말 좀 들어. 당신은 아직까지는 좀 쉬운 것 같네요. 스태미나가 좀 관리만 잘해주면. 지금까지 격투가님을 공격. 조금 전 나타났던 알 수 없는. 무슨 말을 하는 것? 안 되겠어요, 체이서님. 비밀의 문 밖에서, 체이서님. 밑에 그 적 체력 밑에 있는 게 뭐 슈아 게이지나 그로기, 뭐 아머 브레이크?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깨자마자 애들이 바로 회복이 되네요. 그냥 어디다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내가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가? 아직 시스템적으로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다. 그런 걸 알아야 좀 응용을 하면서 이용을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잘. 새로운 에피. 이거를 각각 세 번씩 깨야 된다고 했지. 이씨 너무 노가다인데? 어허.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반복 노가다인데. 배틀은 뭐야? 이거는 PVP인가? 거대 흑폭음의 습격. 아이씨, 뭐 그냥 일단 해보기는 해야지 뭐. 이거요? 클로즈 베타 게임. 아직 잘 모르겠어. 두려운 거냐? 근데 딱히 공격할 게 없는데 옵션이. 이게 제일 좋아. 게임 스페이스가 점프인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점프 눌러. 아이씨. 그리고 이 스킬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쉬프 스페이스. 아 쉬프트는 좀 빠르네. 쿨이 뭐야 이거. 헐, 저거 점프로 피해야 되니? 왠지 점프로 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쟤 뭐지 패턴이? 아, 나 이 스킬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찬벌이다. 아직이야. 찬벌이다. 엄마야. 맞네. 점프로 피하면 되네. 왜 이렇게 사거리가 졸아 이 새끼. 내 심판을 받아라.
아오 개 초로. 키를 바꿀까? 이곳에서 모두를 기다려야 해. 자꾸 딴 키를 눌러가지고 엉뚱한 게 나가. 근데 이런 류 게임하는 사람 중에 스토리 보는 사람이 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아예 안 보거든요. 난 단순히 게임 액션성만 보기 때문에 이런 류는 다 스킵해버리는데 원래라면. 특히 던파 같은 거 스토리 보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올 스킵하고 말레 빨리 죽고 레이드 돌려고 하지. 스토리를 보는 타입은 아니라가지고 그냥 게임이 재밌냐 재미없냐로만 갈라버려서 모르겠다. 스태미나를 늘려주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게 뭐 스킬이나 특성에 있는 건지 육성의 요소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남았네? 아 뭐 주네. 스킬 같은 거 주네요. 보상으로. 장비. 백한 안무. 초열권. 유성격. 뭐 주네? 싸우기 좋은 날씨인데. 클벤데 사람이 꽤 많이 접속했네요. 뭐 나 이런 이 게임 있는지도 몰랐거든. 이런 게임 있을까 해봐라고 베타키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외국 애들이 많이 알고 있나? 어디서 이거 알고 온 거야 이거? 이거 우리나라 뭐 없던데? 스팀이라 가지고 퍼블리셔도 없을 거고 광고는 어디서 때린 거지?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알고 하네. 이거 깨면은 격투가 전직이 나오나 본데? 아 그랜드 체이스? 근데 그 회사 이름을 모르겠다. 딱히 제가 회사 이름을 보고 게임을 하진 않아서. 으이 이 뭐야 촉수물어. 어머나. 80이 안 맞아. 스태미나가 음설. 공중에서 스킬이 안 나가네. 저리 안 가? 이 새끼. 졸라 후드를 패네.
어디 갔어? 어어어어어어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저 뭐야 저거. 야 패턴 좀 알자. 어어어어어 미친 스킬 쓰고 나오면 병신이 돼버린겨. 저도 유튜브 뜨는 거 보고 클베냐 러스타크가 상해 똥개. 어 뭐야 갑자기 로아 얘기가 나왔네? 난 이 게임 난 줄 알았네. 모두 다친 사람은 없나요? 로아는 모두 붉은 격투가님 덕분이. 격투가 안심하 저희는. 체이스. 붉은 격투가님을 저희는 미안. PVP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격투가님, 격투가님 정신 차리세요. 나 전직시켜줘. 아무래도 400년이 넘게 기억이나 정신 피하려고 몸을 던졌는데. 그래 그 말대로 파괴 그 자체 과거에 일어났던 혼크림. 그런 아무래도 최근에 저저 정말 고생했어 생각해본 한때는. 하지만 그래 난 도저히 스토리를 못 따라가겠어요. 이게 회상이라서 그런 건지 연관성을 못 느끼겠어. 아까 격투가 아이템 주던데? 그럼 격투가로 전직하는 거겠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NPC 다른 것도 그럼 직업이 다 나오나? 공짜로 주나? 왜? 봐, 격투가잖아. 어떻게 쓴 게 그래서? 상덕 오른 영웅체이서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얻었어요. 임무도 있어요. 어떻게 하더라? 이러구나. 플레이어 정보. 뭐야, 뉴라고 떴는데 뭐가 뜬겨? 카르마, 주카르마, 부카르마. 봐 있잖아. 이 별은 뭐지? 근데 뭐 스킬은 되게 뭐 없어? 뭐 오도나이 된 거야 이거.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유성이 되어 목표에 큰 어쩌고 저쩌고. 슬슬 시작할까? 그래서 이 직업은 어떻게? 아 탭? 아 탭 누르면 그냥 바로 바뀌나 보네? 장비. 아 깜짝아. 아 이렇게 인게임에서 바꿀 수 있는 건가?